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딸내미가 자취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냥 간단해요. 계란 치즈 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우리 딸내미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관계로다가 계란을 일단 두 개 준비해서 깨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딸내미 요거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계란말이, 계란치즈 마리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했더라고요. 혼자서 만들었는데요, 너무 예쁘고 맛있게 잘했길래 제가 방금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란 두 개를 깨넣고요, 우유를 넣는 것 같아요. 반 소주잔, 스푼으로는 한 세 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톡톡 한 두 번만 넣고요, 후춧가루를 톡톡 두 번만 넣습니다. 포크로요 계란을 풀어줍니다. 계란 두 개, 치즈 두 잔, 그리고 케찹 이런 거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 됐나요? 불로 갈까요? 자, 아주 약하게 합니다. 계란은 너무 세게 하면 타거든요. 마가린 중에도 조금 고급 마가린, 버터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쌉니다. 이제 버터 넣기나요? 아,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자, 이제 마가린이 다 녹아졌으면은요, 계란을 넣습니다. 그거 왜 저어주나요? 질문하지 말아요. 네, 이거는 계란은 그냥 놔두면 밑은 타고요, 이렇게 속을 골고루 익혀주려면 이렇게 살짝씩 저어주면서요, 좀 몽글몽글하게 속을 좀 익혀줍니다. 그러면 빨리 익거든요. 안 그러면 밑이 너무 노래지고요, 밑이 너무 빨리 타고 하니까 이렇게 섞어주면 아주 부드럽게 익어집니다. 자, 이제 계란이 한 반쯤 익어갔거든요. 이태리 장인의 한땀 한땀 정신으로 계란을 잘 익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슬라이스 치즈 두 장입니다. 이건 모짜렐라 치즈 아니고요, 그냥 색소 없는 그냥 슬라이스 치즈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아준대요. 네, 이렇게 또 계속 말아줍니다. 두 번째니까 뭐 자취생들 다 이렇게 하겠죠. 다 잘하면은 그렇겠죠. 밑은 이미 노릇하게 익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말아주면 돼요. 안에 치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안 익거든요. 말랑말랑해요. 약간 치즈 꿀처럼. 뒤집어야 돼? 어려운데. 아까 해봐. 네, 어쨌거나 성공입니다. 그러면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아까 접시 담으면 되나요? 불은, 불은. 이렇게 담았습니다. 케찹으로요. 오, 스킬 좋은데. 파슬리 가루 뿌리고요. 없으면 안 뿌리셔도 되는데요. 네, 파슬리 가루 뿌렸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구북구 딸내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이모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Gas렌지 불을 켜고요. 아, 켜졌다. 내고 불은 너무 낮지 않는데 보고 불 낮춰. 이 정도 약하게, 자, 아주 약하게 합니다. 계란은 너무 세게 하면 타거든요. 좀 달고. 아, 여전히 꿀 먹은 동아리입니다. 근데 그거 왜 저어주나요?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말아요. 오! 아니, 두 번째 하면서 너무. 자, 그 다음에요. 말아주세요. 아, 진짜. NG다, NG. 자. 두 번째니까, 뭐, 자취생들 다 이렇게 하겠죠. 다 잘하면은, 그렇겠죠. 2층 이미 노릇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말아주면 돼요. 치즈, 맛은 오므라이스 맛일 것 같아요. 뒤집어야 되는데. 뭐라고?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야 돼? 어려운데. 아까 해봐. 아이고. 네. 어쨌거나 성공입니다.